한국에 오는 외국인들이 혀를 내두르는 것 중 하나가 엄청나게 많은 카페와 그만큼 많은 양의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라고 하죠. 서울 시내에서는 걸어서 5분 거리 안에 카페가 나오지 않으면 이상할 정도이니 참 우리나라 사람들의 카페와 커피 사랑은 특별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에 열린 서울 카페쇼도 엄청난 관심을 받았는데요. 코엑스 전관을 빌려 개최되는 카페쇼 함께 가보실까요? 코엑스입니다. 자주 오다 보니 익숙한 장소이지만 오늘은 평소랑은 좀 다른 분위기입니다. 광고 영상도 빵빵 나오고 줄을 선 사람들이 1층 로비에 가득해 뭔가 특별한 행사가 있는 날이라는 게 확 느껴지는데요. 모두 서울 카페쇼를 보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랍니다. 그래도 질서 있게 기다린 관람객들 덕에 입장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습니다. 종사자가 무척 많은 카페의 직군이다 보니 카페쇼에 참여한 카페 사장님들도 무척 많이 계셨는데요. 지금 이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네. 여기 와서 어떤 새로운 어떤 그런 그 커피 그 로스팅 회사라든가 네. 새로운 어떤 그런 그 새로운 것을 좀 어떤 걸 좀 확인하고 싶고 네. 새로운 브랜드라든가 아,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서 좀 더 나은 것들이 어떤 거 있는지 새로운 동향이라든가 네. 아, 이제 그런 것을 좀 한번 여기 좀 느껴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렇다 보니 카페의 근본인 원두를 찾는 분들부터도 찾으시는 게 좀 다르다고 합니다. 인기 있는 종이 따로 있다네요. 국내 최고의 최대 규모의 카페숍이다 보니까 네네. 일반인분들도 오셔서 조금 평소에 먹던 커피 그냥 뭐 데일리 커피라고 네네. 부르는 그런 커피들보다는 조금 더 특별하고 스페셜한 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도 네. 그런 니즈에 좀 부합하고자 좀 더 게이샤 품종이라든지 네. 좀 더 COE에서 등수를 차지한다든지 저희도 저희만의 개성을 좀 드러낼 수 있는 좀 더 스페셜한 느낌의 좀 더 그런 특별한 원두를 저희도 선보이려고 하고 또 그런 걸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좋은 원두를 찾았으면 그 원두를 살릴 수 있는 머신이 필요하겠죠. 여기는 커피 머신을 다루는 부스인데요. 커피 원두를 볶는 기계인 로스팅 머신을 비롯해 다양한 모델의 커피 머신, 커피 관련 기기를 다루고 있어 커피를 즐기는 분들의 시선을 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웬 화덕이 이건 안 물어보고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외부 못 나가시고 네네. 이제 뭐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이제 커피들을 많이 즐기시는데 네. 얘는 이제 전자동 커피 머신입니다. 그래서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뭐 내가 그 먹고 싶은 에스프레소 커피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아메리카노 이제 그런 것들을 뽑아서 이제 간단하게 그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즐길 수 있는 머신입니다. 이렇게 캡슐 같은 건가요? 캡슐은 아닙니다. 직접 이제 그 볶아진 원두를 여기다 집어 넣으시면 네. 이제 원두가 갈려서 이제 추출이 돼가지고 나오는 방식입니다. 요거는 이제 나폴리 피자 화덕이고요. 네네. 저희가 이제 이태리 쪽에서 이제 완제품으로 수입을 하고 있는 제품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요즘에는 커피 그 카페에서 커피만 파는 게 아니고 네. 빵도 팔고 네. 그다음에 좀 이제 약간 이제 퓨전 형식으로 해가지고 뭐 파스타라든가 피자까지 접목해서 파시는 데가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카페에도 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폴리 피자 전문점에 또 들어가고 있고요. 방금 보신 게 정통파에 가까운 모델이었다면 트렌디한 실험적인 기기들도 당연히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커피 머신인데 좀 특별한 친구입니다. 뭔가 끓는 건 아닌 진동이 느껴지는데요. 5분 만에 콜드브루를 뽑을 수 있다는 머신. 어떤 원리인가요? 콜드브루를 5분 만에 추출하는 네, 커피 맞습니다. 머신이라고 네, 되어 있는데 원래는 얼마쯤 걸려요? 원래는 콜드브루는 차가운 물을 추출하기 때문에 네. 이제 10시간 이상 10시간에서 16시간 이상 추출한 커피를 콜드브루 커피 또는 더치 커피라고 얘기하죠. 근데 10시간 걸리는 걸 5분 만에 하면은 네. 맛에는 지장이 없는 거예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10시간에서 16시간 뽑은 커피가 조금 농도는 더 좋긴 좋지만 네. 근데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야 되고 네. 또 그것뿐만 아니라 더운 여름철에는 세균 번식 위생 문제가 가장 큰 문제점이거든요. 오래 추출하다 보니까 네. 근데 저희는 세계 최초로 이제 음파 진동을 이용해서 이렇게 보시면 물 파동을 이제 줘가지고 5분에서 30분 만에 추출하기 때문에 네. 그런
기존 콜드브루 커피의 단점인 세균 번식이나 위생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하면서도 커피의 맛도 향도 좋기 때문에 많은 고객분들이 찾고 있습니다. 15분 만에 뽑은 콜드브루를 한 잔 시음해 보는데요. 보통 사먹던 거랑 별 차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은 그 콜드브루를 더 맛있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부스입니다. 콜드브루 안에 질소를 넣는 기기라고 하는데요. 커피 안에 왜 질소가 들어가야 하는지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질소를 콜드브루 커피에 주입을 하게 되면 네. 이제 미세 거품증이 생긴다고 하는데 네. 이제 미세 거품증이 보통 이제 어떤 입안에 들어갔을 때 조금 더 크리미한 느낌을 주거나 아니면 바디감을 좀 늘려주는 역할 아니면 또 이제 느끼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단맛도 조금 더 이제 느끼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거를 이제 가미하지 않아도 질소만으로도 좀 이제 풍성한 맛을 좀 느끼실 수 있고 저희가 이제 도와드리는 역할로서 질소를 좀 주입해드리고 있습니다. 시음을 해보시는 분들입니다. 평소에 콜드브루를 즐기신다는데 맛의 차이를 물어보았습니다. 처음 마셨을 때 약간 그 라떼가 비슷하게 부드러운 맛이 좀 느껴졌고요. 네. 그리고 콜드브루가 약간 시큼한 맛이 있잖아요. 산미가 좀 있는데 그게 좀 떨어져서 더 부드럽게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카페에는 커피만 있는 게 아니고 차도 있죠. 커피를 못 마시는 사람도 즐길 수 있는 차 부스도 빵빵하게 마련되었는데요. 특히 포장이 굉장히 컬러풀한 이 부스는 차의 나라, 영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차 브랜드에서 나온 부스라고 합니다. 책이 너무 이뻐서 장식인 줄 알았어요. 영국 내에서 가장 판매량이 많고 세계적으로는 2위에 있는 브랜드입니다. 좀 누구나 좀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는 좀 둥글둥글하고 부드러운 맛이 특징인 브랜드고요. 네. 오리지널티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반적인 제품들까지 총 10제 부킹이 먼저 수입이 됐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신제품 추가될 예정입니다. 근데 보통 영국 하면은 네. 대부분 다 홍차를 떠올리잖아요. 네네. 그럼 이건 전부 이렇게 홍차들인가요? 홍차도 있는데요. 네. 이제 홍차 외에도 요즘에 디카페인이나 아니면 건강을 챙기시는 분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쪽에서도 많이 생기셨기 때문에 허브티 수요가 많이 늘었어요. 허브티 제품들도 다양하고 허브티로 요즘에는 이제 콜드브루라고 차가운 물에 우려서 마시는 제품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이제 우리나라는 건과일을 생수통에 넣어가지고 먹는 게 한동안 유행했었잖아요. 네네. 그게 유럽 쪽에서는 차가운 물통에 그 터지지 않는 티백에다가 건과일하고 허브를 넣어서 만든 제품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 제품들도 저희가 네 종류 수입해서 시급하고 있습니다. 차의 맛뿐만 아니라 즐기는 방식도 좀 더 다양하게 선택폭을 넓혀줄 수 있는 신기한 부스도 있었는데요. 캡슐로 차를 즐길 수 있는 부스입니다. 캡슐 커피는 익숙하지만 이게 커피보다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지 물어보았답니다. 티백이 최근에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검출된다는 보도가 많이 돼서 이제 소비자들이 조금씩 이렇게 티백에서 다른 제형을 찾는 형태로 옮겨가고 있어요. 네네. 그 상황에서 이제 캡슐은 커피를 에스프레소로 마시듯이 네. 차나 한방차를 에스프레소로 마시게 될 경우 마카향의 조화라던가 이런 게 좀 더 나고요. 그 다음에 고압 추출 특유의 풍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마카향을 기점으로 하면서도 원재료 자체에 이런 풍미를 끌어올릴 수 있게 블렌딩을 직접 하면서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방재랑 차 원재료 50에서 60종 이상의 원재료를 연구 개발을 하면서 제품 개발을 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커피는 한 종인데 차나 한방차는 원재료별로 가공법이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기술력이 캡슐화 가공 기술이라고 원재료를 가공을 해서 캡슐에 넣었을 때 고압 환경에서 추출 효율이 높아지면서 마카향이 좀 더 배가 되는 그런 기술을 저희 연구소에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카페에서 달콤한 디저트도 빼놓을 순 없겠죠? 베이커리들도 많았지만 아무리 봐도 한국식인 간식과 과자, 떡 등을 가져온 부스가 있어 눈길을 끌었는데요. 안 그래도 인기가 있는지 명함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주로 저희는 이제 저희 입맛에 친숙한 재료들을 가지고 디저트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아무래도 그냥 커피만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좀 독특한 디저트를 많이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카페에서 제일 많이 찾으시는 디저트는 이제 오븐에 구운 찰떡이라고 해서 찰떡이라는 친숙한 거를 이제 오븐에 구워서 조금 맛이 좀 더 새로운 맛을 내고 있는 거를 가장 많이 찾으세요. 자, 그럼 다음으로는 카페에서 쓰는 식자재들을 만나보기로 할까요? 다양한 식자재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제 눈을 잡았던 곳이 있었습니다. 거대한 제빙기인데 저걸 어디다 쓰는 건지 도저히 안 물어볼 수가 없었거든요. 다른 제품들을 보면 빙수기기 전문이신 것 같았는데 저거는 어디다 쓰는 물건인지 들어보았습니다. 이거는 주류회사를 겨냥해서 저희가 네. 샘플을 디자인한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번 동남아 시장도 겨냥을 했고요. 네. 동남아는 아시다시피 눈구경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제빙 기능을 위에다 올려서 네. 눈꽃이 떨어지는 형상으로 그다음에 여기에 제품들이 시원하게 네. 그러면 보여지는 거 제품에 대한 이미지 홍보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게끔 만든 쇼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눈꽃 빙수기 회사입니다. 그래서 눈꽃 빙수기는 저희 나라에서 처음 만든 제품이고요. 네. 빙수라고 하면 예전에 얼음을 갈아서 먹는 빙삭 기능으로 해서 네. 좀 부드러운 감이 없었다면 네. 지금 이런 제품들은 눈송이처럼 네. 아주 부드러운 이 식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감미료입니다. 아무래도 음료건 디저트건 설탕이 엄청나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카페인데요. 설탕을 대체하는 제로칼로리 감미료라면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제품일 겁니다. 요즘 당 신경 쓰시는 분들도 워낙 많고 저도 그중 하나다 보니 꼭 체크하고 가고 싶었답니다. 사탕도 있고 본격적인 브랜드 같았어요. 저게 그러면 제로칼로리인 거예요? 네, 제로칼로리입니다. 설탕처럼 쓸 수 있는 거고요? 네, 설탕처럼 단맛은 거의 동일하고요. 뭘로 만든 거예요? 네, 나온 거랑 에이스리털로 폐합해서 만들었어요. 아, 그러면은 저걸로 이제 카페 같은 데서도 이제 네, 설탕 대신에 제빵을 하시거나 네. 뭐 베이커를 하실 때 사용하셔도 되시고 그 다음에 시럽 대신에 저걸 넣으셔도 되고요. 다음은 견과류인데요. 보통 견과류 하면 아몬드, 호두 등을 카페에서 많이 쓰는데 여기선 좀 생소한 피칸을 가져오셨더라고요. 견과류의 여왕이라고 하는데 어떻길래 여왕이라는 걸까요? 피칸이라는 게 사실 한국 시장에는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이제 북미 지역에서는 뭐 피칸 파이라든지 네. 이렇게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재료예요. 네. 그래서 다른 견과류 아몬드나 그리고 호두 네. 이런 거에 비해서 이제 항산화 지수가 가장 높다고 미국 농림부에서 이제 얘기를 해주신 그런 견과류 중에 이제 피칸이 속해 있고요. 베이커리 그리고 커피 카페 이런 데에서는 이제 피칸을 올려진 토핑으로 많이 이용도 하시고요. 네. 아니면 샐러드 토핑으로도 많이 이용하시고요. 샘플도 주셨어요. 맛있었습니다. 이번엔 카페의 소모품들을 빼놓는 것 없이 만나볼 텐데요. 이곳은 카페에서 흔히 보는 컵 뚜껑, 컵 홀더 등을 다루는 부스입니다. 업계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만한 부스이다 보니 많이 들어오셔서 보고 계셨는데요. 의외로 30여 개국에서 특허를 받은 신기한 제품들이 있다고 해서 어떤 건지 보고 가기로 했답니다. 저희가 뚜껑류하고 네. 이 홀더, 이 슬리브 전문 업체인데요. 네네. 일단은 그 커피 뚜껑이라는 게 그동안은 네. 유명무실했잖아요. 그냥 네. 보통 벗겨서 버리든지 아니면 뭐 그냥 잠깐 움직이는데 뚜껑 말하자면 덮개 용도로 했는데 네. 그거를 조금 더 실용화시켜서 네. 사람들이 뜨거운 걸 바로 마실 수 있게끔 한 겁니다. 일반 요거밖에 없는 뚜껑들은 네. 뜨거워서 입도 못 대고 결국은 뚜껑을 열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운전하거나 걷거나 뭐 이럴 땐 마실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이거는 그냥 길거리 걸어가면서도 기울이면 이렇게 나옵니다. 기울이면. 네네. 그러니까 육안으로 확인하고 후 불어서 바로 마실 수가 있고 먹기 싫으면 돌아놓으면
도로 들어가서 보관되고. 예, 홀더는 지금 일반적으로 보시면 네. 요 사이에서 네. 그 음료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새요. 이게 열 팽창 계수가 틀리기 때문에 네. 뜨거운 게 들어가면 이게 팽창 계수가 틀려서 여기로 많이 새요. 세탁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 이걸 지금까지는 막을 방법이 없었어요. 네네. 근데 저희가 발명한 그 특허인데 끼우면 요거는 장착이 돼요. 딱 껴지면서 흘러내리지도 않고 네. 공중에 떠있기 때문에 열 전단도 덜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서 흐르는 거를 이 안에 구조물들이 다 막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시는 사람한테는 한 방울도 안 떨어져요. 컵 뚜껑과 홀더를 봤으면 다음엔 당연히 컵을 봐야겠죠. 엄청 눈에 띄는 디자인의 부스가 있었는데요. 종이컵의 재활용 과정을 보여주는 디스플레이와 더불어 흙 속에 묻혀있는 수많은 종이컵들 그리고 버려진 종이컵들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직관적으로 보여주었답니다. 그런데 45일이면 금방 썩네요. 왜 저게 벌써 흙이 됐나요? 기존 PET 종이컵, 일반 종이컵이랑 다르게 친환경 코팅을 해서 45일 만에 생분해가 돼가지고 네. 흙 속으로 돌아가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묻으면은 45일이면 흙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인 종이컵들은 그러면 얼마나 걸리나요? 그 PET 그 코팅되어 있는 종이컵 같은 경우는 PET 성분 자체가 네. 남분해이기 때문에 거의 몇백 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거랑 다르게 이 저희 네오폴의 컵은 좀 더 빠르게 생분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FDA나 네. BFR이라는 식품 용기 관련 인증이나 이런 것들은 다 통과를 했고요. 네네. 그리고 기존 PE컵이랑 동일한 성능이나 이런 것들은 다 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빨대입니다. 종이컵, 빨대, 홀더, 뚜껑까지 완전히 풀세트로 갖출 수 있겠네요. 여기도 친환경입니다. 친환경 빨대라고 해서 뭐 종이 빨대랑 뭐 갈대 빨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저희 빨대 같은 경우에는 옥수수에서 추출한 PLA라는 성분으로 만든 빨대고요. 네. 100% 생분해 가능한 친환경 빨대예요. PLA는 매립을 했을 때 180일 이내 자연으로 돌아가는 100% 생분해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물에 넣었을 때나 풀어지거나 이렇게 물러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앞에 저희가 전시도 해놨는데요. 저희 카페쇼 시작하는 날부터 물에 담가놨는데 전혀 변형 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거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게 이틀간 물에 넣은 빨대인데요. 이건 종이 빨대라 상태가 별로고 얘는 확실히 멀쩡하더라고요. 다음은 카페쇼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한 우수한 제품이 있는 부스로 가보겠습니다. 뭔가 디저트가 많이 있는 게 보이는 부스입니다. 카페쇼에 디저트가 뭐 신기하냐 하겠지만 단순한 디저트가 아닙니다. 잘 보면 디저트에 뭐가 써 있어요. 스티커 수준으로 선명한데 스티커도 아닙니다. 게다가 과자류뿐 아니라 케이크에도 사진이 인쇄되어 있답니다. 이건 모두 이 기계가 한 건데요. 프린터로 종이에 인쇄하듯이 과자에 그림과 글자가 프린트되어 나오는 게 보이시죠? 식용색소를 활용한 식품 프린터기입니다. 먹는 음식에 식용색소를 사용해서 안전하게 식품 위에다가 인쇄를 해주는 장비입니다. 총 4색의 식용색소를 사용하고요. 이 식용색소는 전부 다 식약처 인증을 받은 매우 안전한 제품입니다. 이 4색으로 모든 색을 다 표현이 가능합니다. 글자부터 사진까지 전부 다 인쇄가 가능한 장비입니다. 그림을 그렸을 때 맛의 변화는 없나요? 예, 맛의 변화는 없고요. 일단 식품에 기존의 맛을 해주면 안 되기 때문에 네. 맛도 없고 냄새도 없고 무미무취인 저희가 식용색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시 아이디어 제품인데요. 오븐이 없는 사람을 위한 특별한 전자레인지용 용기를 가지고 오셨답니다. 어떤 부분이 특별한 걸까요? 이번에 1인 가구나 아니면 카페 하시는 분들 타겟으로 이렇게 신개념 전자레인지 용기를 출시하게 됐습니다. 금속으로도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아무렇지 않은 용기를 새로 개발을 한 건데요. 네. 오븐 없이 이 전자레인지 용구로 5분
충분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신개념 아이템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토스터 같은 경우에 그릴 토스트를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자레인지로요? 네, 전자레인지. 이게 다 겉은 바삭하고 안은 촉촉하고요. 네. 계란을 기름을 두르지 않고 그냥 넣어도 저희가 코팅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떼어지고요. 전자레인지로도 이렇게 계란 후라이를 반숙으로도 조리하실 수 있으세요. 샌드위치도 금방 만들 수 있어서 이 기능 때문에도 많이들 구매해 가셨습니다. 다른 곳에선 보기 힘든 카페 하시는 분들을 위한 부스도 마련되어 있었는데요. 진동벨 부스입니다. 카페에선 필수품이죠. 그런데 이 진동벨이 사실 대부분 이 회사 거라고 합니다. 안 보고 갈 수 없겠죠. 커피를 주문하면 많이 보셨을 텐데 네네. 대부분 제품들이 여러분들이 보셨던 리텍 거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네. 네. 앞쪽에 로고가 있어가지고 저희 제품인지 모르셨을 것 같은데 네네. 이 제품을 보시면은 이 원형으로 생긴 많이 본 진동벨이 다 저희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규모가 작은 데는 상관이 없지만은 네네. 그런데 감당이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저희 쪽으로 연락해서 진동벨을 많이 찾으세요. 보시면은 이렇게 고객님들에게 사랑을 전해준다는 마음으로 저희가 하트 진동벨을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네. 이걸 하시게 된다면 많은 분들이 이제 SNS나 이런 데 홍보하시는 데도 훨씬 더 효율적이고 자기 본인들만의 카페를 하시는 데 있어서 네. 좀 더 특색 있고 좀 더 독특한 카페를 운영할 수 있을 거라 기대가 되어서 저희 제품을 재발했습니다. 여기선 카페에서 쓰는 메뉴보드를 가져오셨는데요. 단순한 모니터를 쓰는 게 아니라 디자인적인 측면 외에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메뉴보드를 쓰는 게 훨씬 편리하다고 합니다. 디스플레이에 이렇게 움직이는 메뉴를 소개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메뉴보드를 저희는 지금 판매하고 있고요. 네. 저희 제품의 강점 같은 경우에는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잘 돼 있어서 네. 매장이 뭐 여러 개라고 하시면은 한 번에 컨텐츠를 다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관리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이 숫자 키패드 같은 경우에는 가격표도 변경이 가능하고 네. 뭐 내용도 변경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뭐 가로로 넓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영상이랑 같이 메뉴 소개하기도 좋은 제품이고요. 그러면 네. 저거는 저기 나오는 가격표를 바로 저걸로 수정할 수 있는 거예요? 가격 부분이랑 텍스트 부분은 수정이 가능합니다. 네. 서비스 측면에서도 신기한 게 많았습니다. 여긴 부스라기보단 미니 갤러리 같은 느낌인데 다양한 예술 작품을 비롯해 굿즈 등으로 감각적 측면을 한껏 살린 공간입니다. 무슨 서비스를 하는 곳일까요? 누구나 자신의 공간들을 부담 없는 금액으로 미술관으로 연출할 수 있도록 제공해드리고 있는 서비스예요. 요즘 어느 공간이나 복합문화 공간 같은 곳이 되기를 꿈꾸고 계시는데요. 카페에서도 아무리 본인이 비예술 전공자라 할지라도 저희의 큐레이터들이 엄선한 미술 작품들을 저희 전시 소개 글들과 작가 소개들을 아트 포스터 형태로 선보이기 때문에 부담 없는 금액으로 함께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바이어들과 쉽게 연결할 수 있게 마련된 바이어 라운지도 있었고요. 커피를 즐기는 분들이 많이 오시니만큼 함께 커피를 즐기고 배워보는 시간을 갖는 특별한 커피 클래스도 운영되었고 전국의 커피 고수들이 모여 실력을 겨뤄보는 코리아 커피 리그 경기라든지 크리에이터들이 와서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 라이브 커머스 방송 등 무척 풍성한 행사였답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이번에 대회 나가려고 해서 핸드드립 대회 나가려면 차 잎이나 그런 거 봐야 돼서 네. 원두랑 차 잎 이런 거 보러 왔어요. 그럼 전공하는 거예요? 전공은 제과제빵인데 네. 제가 관심 있는 분야가 커피라서 그러면 오늘 와가지고 본 것 중에 뭐 마음에 들었다, 뭐 신기했다, 그래서 샀다 뭐 이런 거 좀 있어요? 저희가 오늘 산 거는 일단 밀크티 원액이랑 커피랑 섞어 마실 수 네네. 있다고 해서 밀크티 원액이랑 음료 만들 수 있는 깔라만시 원액이랑 그런 거 샀어요. 친구는? 저는 똑같이 동일하게 샀는데 네. 저는 제주감귤의 마신 밀크티를 샀어요. 저는 이번에 대회 나가는데 카페쇼 와가지고 차 잎이나 이런 거 너무 많이 다양한 거 볼 수 있어서 대회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제과제빵을 배우고 있는 학생으로서 여기 있는 제품들을 많이 보고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사실 저는 커피를 잘 마시지 않아서 오기 전에는 이게 이렇게 크게 열리는 행사라는 게 무척 신기했거든요. 1층부터 3층까지 다 빌린 행사인데 그만큼 볼 게 있나 했는데 와서 보니까 커피를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아닌 분들도 오셔서 보고 즐길 게 무척이나 많은 행사였습니다. 올해 시국이 시국이라 평소보다 규모가 좀 작았다는 믿기 힘든 얘기도 들어서 다음번엔 한번 편하게 돌아볼까 싶더라고요. 커피에 관심 있다면 꼭 한번 가보시길 권하고 싶습니다.